물로 낸 다음에 육수는 소고기는 말린 다음에 찢으세요. 그런 다음에 황태포, 표고버섯, 고사리, 배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예쁘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만두를 딱 넣으시고 양념장을 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은 한 끼씩 세웠으면 정말 너무 짱입니다. 사실 좀 자극적으로 먹다가 한 방에 나나? 처음에는 맛이 없지. 계속 심심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누나 이제 그래서 입맛이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아빠가 입맛이 좋아. 바뀌었어. 이거야.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가 바뀌어야 돼요. 심심하기도 좋아.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어. 돼요. 진짜 심심한 건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일 많이 심심한 거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네. 심심한 만두에다가 김치를 자정없이 싸준 거야. 아, 근데 이거 싸줘야 되잖아. 아, 이걸 한 입에 또 넣는다. 이거 하나 최초에 먹자, 쇼야. 이 심심한 건데, 이 정도면. 도대체 뭐가 심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드시고. 안다. 거의 배추 한 포인데? 안다. 거의 배추 한 포인데? 야, 이거 진짜. 방금 턱 빠질 뻔 했어. 턱이 부르르 떨렸어. 배추 한 포인데? 야, 이거 한 포인데? 야, 이거 진짜. 방금 턱 빠질 뻔 했어. 턱이 부르르 떨렸어. 턱 빠질 뻔 했어. 나 이제, 난 호동이 먹는 거보다 배가 불러주라. 얘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복사면 망도. 아, 진짜. 꺼. 배불러. 아, 죽을 것 같아. 누나, 흰밥이 쓰래. 아, 드디어 나오나요? 밥을 더 먹으려고? 아, 지금까지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는 곳에 아니, 그렇게 입맛이 없어갖고 세상에 어떡해. 지금 밥을 드신다고요? 이제부터 신선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 있습니다. 야, 오늘 누나네 음식은 전체적으로 이북 음식이에요. 북쪽 음식과. 강호동은 쫙 고향이 있고 경상남도예요. 네. 남북의 만남이에요. 비빔밥이네. 통일 비빔밥이네. 잘 떨어져야 되는데. 한반도 중요하다. 우아하고 청아. 확실히 섞이지 않아. 왔다. 와, 만두 될 것 같았어. 밀가루를 같이 넣는다고? 왜냐하면 누란의 만두 속이 담백해서 맞아요. 정말 이게 남북의 만남이다. 만두 향이 나. 누나, 예. 김치는 조금 짜기가 있더라. 요거랑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겠어. 싸서? 그래. 예. 이게 통일 놀이에요. 몸은 언제 풀어? 근데 진심한 게 나더라. 와, 크다. 저기 맛있다? 맛있지. 우리 비빔은 항상 성공했어. 얘는 지금 만두 저기 소화리는 빠른 김치야 이거? 아니지? 묵은지. 맛있다. 묵은지야? 아, 국물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치? 아니 비빔밥 이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와, 이게 만두 속에 고기가 씹혀. 밥에서 고기랑 안 넣었어요? 어째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청어 터지고 김치 씹히고 아삭하게 북쪽의 만두와 남쪽의 젓갈이 만났어. 장난 아니야 이거? 오! 안에 입이 이렇게 좀 더 있어, 이만큼. 펠리컨 같아. 이게 펠리컨 같죠? 삼각형이잖아요. 아, 여기 만두. 그러고 보니까 만두 같은데. 왕만두, 이북형 얼굴. 아, 까먹었다. 맛있다. 자, 이제 밥도둑 선정합시다. 밥도둑은 강호동 아니에요? 밥도둑은 강호동이지. 야, 남의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금. 국물 진짜. 나는 순태야. 순태는 못 잊겠어, 지금 것 같아. 강에서. 우리 보쌈김치. 나 그렇지만은 유독 오늘 보쌈김치는 족발 전하고도 어울렸지. 밥하고도 어울렸지. 우리가 보쌈김치인데 보쌈이 없었어도 너무 다 잘 어울렸다는 거. 내가 봤던 눈. 아주 강력한 것보다 저는 무조건 보쌈김치. 아, 보쌈. 그럼 나도 보쌈. 나도 보쌈. 저도 보쌈. 만장일치 많은데? 어차피 갈 때 다 싸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만 갈리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김치의 집밥! 오늘 최고의 밥도둑은 보쌈 김치!
잘 나왔어 오늘. 자, 그럼 자,